우스업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및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24/7 칠링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수요일 새벽 2시가 넘었습니다. 예, 뭐 운동도 했고 하루는 피곤하지만 이렇게 또 영상을 촬영을 하고 저는 자려고 해요. 오늘도 하이트레인 래퍼들의 사이퍼 비디오를 리액션을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월요일날 스프라이트의 사이퍼 비디오를 올렸는데 재밌게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사실은 그 비디오는 좀 저한테 좀 아쉬웠어요. 왜냐면 사실은 원래는 편집을 거의 하지 않고 올리려고 했어요. 그런데 저작권 문제로 인해서 업로드 되던 도중에 제 영상이 차단을 당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편집을 해야 했습니다. 구독자분들의 요청들도 계속 되긴 했었는데 고민 끝에 편집을 하고 올리게 돼서 여러분들한테 좀 죄송하더라고요. 근데 이번에도 아마 하이프트레인 사이퍼 비디오는 좀 편집이 좀 들어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자, 이번에 제가 리액션을 할 래퍼는 가이지지입니다. 이 하이프트레인이라는 이 레이블에 정말 제가 좋아하는 래퍼들이 많이 있어요. 진짜 이들의 행보가 궁금한데 특히나 저는 그래도 제가 꽤 많은 태국 래퍼들의 음악들을 들어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건 전 세계 어느 나라 힙합 씬도 마찬가지예요. 새로운 인물들은 계속해서 나와야 돼. 그래야 씬이 더 발전하고 실력적으로 경쟁하고 시장이 커지는 거니까. 저는 몇 달 전에 가이지지의 각이라는 그 곡에 대해서 리액션 비디오를 찍은 적이 있습니다. 아마 쇼미더머니 타일랜드 2를 보고 또 구독자들이 요청도 있고 해가지고 찍었는데 정말 그때 그 가이지지의 그 강렬한 랩에 저는 깊은 인상을 받았거든요. 쇼미더머니 타일랜드 2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와, 진짜 이 사이퍼 비디오에서도 가이지지는 그냥 야수 같았어. 야수 그 자체였어. 그 랩에서 느껴지는 그 강력한 그런 기운 같은 게 되게 많이 느껴져요. 그리고 가사 해석을 해보다가 깔끔하게 해석된 건 아니지만 인상 깊은 구절들을 몇 개 발견을 했는데 날 막으려 든다면 난 널 죽일 거야. 그렇지 않으면 나를 미치게 해줘. 이런 멘트들이 굉장히 많이 생각이 났어요. 이 표현 문구 자체가 가이지지라는 래퍼가 어떤 래퍼고 현재 그의 어떤 애티튜드가 어떤지를 굉장히 잘 알려주는 그런 것 같습니다. 자세한 거는 비디오를 보면서 제 생각을 또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가이지지의 사이퍼를 보겠습니다. Yeah, okay, let's get into it. 옆,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진짜 대단한 거는 니노가 하이트레인 소속 아티스트들을 위해서 맞춤 비트들을 다 제공했다는 거예요. 똑같은 음악이 아니고. 와, 진짜 이거 공을 많이 들인 것 같아요. 근데 가이지지 같은 경우는 랩을 굉장히 거칠고 하드하게 뱉으면서도 그 약간의 20%에서 30%의 약간의 그 익살맞은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캐릭터가 굉장히 재밌다는 거지. 아, 진짜 인물이야. 오. 그 무슨 말인지 알 수 없겠지만 뭐 라우디 라우디 아우디 하는 부분 있죠. 와, 와 미쳤다. 와, 그냥 뭐라 그래야 되지? 굶주린 사자 같아. 와, 미쳤어. 와, 그냥 랩에서 그냥 폭주하는 게 느껴져. 그냥 그거 있죠. 킹 오브 파이터의 그 폭주한 이오리, 오로치 이오리 보는 것 같아. 태국 힙합 씬에 저는 이런 캐릭터를 처음 봐요. 와, 진짜 반드시 필요한 래퍼가 나타났어.
막 트랩메탈 같은 래퍼들도 되게 좋아하는 게 6ix9ine부터 시작되는 약간 좀 그런 굉장히 괴성을 질러내고 굉장히 시끄럽고 굉장히 그 뜨겁고 강력한 그런 느낌을 보여주는 래퍼들이 좀 나오기를 기대했거든요. 근데 가이지즈가 태국 힙합씬에 나타난 거지. 오. 뚜뚜뚜뚜 하는데 와 되게 왜 이렇게 속이 시원하지? 오. 오 미쳤어. 가이지지 아 앞으로 행보가 진짜 기대돼. 제가 이후에 오지바비의 리액션 비디오도 찍을 텐데 둘 다 주목하는 래퍼인데 스타일이 굉장히 상반돼요. 되게 두 사람을 보고 있으면 되게 묘한 거 있어요. 가이지지는 막 빡세고 그냥 어떻게 보면 단단한 바위 같은 그런 느낌이며 오지바비 같은 경우는 조금 스무스하면서도 뭔가 이렇게 좀 부드러운 느낌으로 랩을 뱉는 그런 느낌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두 캐릭터가 굉장히 상반돼. 대단합니다. 대단해요. 그냥 저는 뭐 해석을 완벽하게 못해서 아쉽지만 그의 가사의 문장이 진짜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그냥 그 자체였어. 날 막으려 든다면 난 널 죽일 거야. 그냥 그거 자체가 가이지지야. 오, 진짜 이 레이블이 태국 힙합씬에 정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을 수 있겠구나라는 확신이 들고 있습니다. 어 너무 멋있어요. 그냥 멋있다는 말밖에 할 말이 없어.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요. 저희 24/7 칠링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미있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굿굿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